사람들이 갖고 있는 특성은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선과 악 개념이 별로 없고 또 불법과 합법에 대한 개념이 없고 그리고 현존하는 법이라든지 공적 기관 이런 모든 종류의 기관들을 자신들의 정권 유지를 위한 일종의 도구나 수단으로 만드는 데 아주 익숙한 거죠. 그래서 대법관을 자신들의 사람들을 심어가지고 대법원을 장악하고 사법부 장악을 시도하고 헌법재판소를 장악하고 조금 전에 살펴본 바와 같이 선거관리를 중립적으로 운영해야 될 대한민국의 선거관리위원회를 완전히 자신의 손아귀에 두고 그러니까 그들이 젊은 날부터 가져왔던 그런 사고방식과 세계관이 그대로 5년 동안 현실에 적용됐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정권 재창출과 좌파 장기집권 좌파 영구집권을 위해 가지고 수하에 있는 모든 법과 제도와 공적기관들을 자신의 하수인이라든지 수단이나 도구로 삼는데 바로 그 도구나 수단으로 삼는 것이 옳은 일이라고 보는 그것이 올바른 일이라고 보는 그것이 합법적인 일이라고 보는 그런 586 운동권 정치인들이 대한민국을 다루온 방식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금수완박이라는 것이 저는 뭐 다른 이유가 많이 있겠지만 뭐 울산시장의 그 지방선거에 대한 부정선거 의혹이라든지 지금 초미의 관심이 되고 있는 문재인 정권 하에서 5대 그런 선거가 부정선거로 치러졌다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그 증거를 지난 2년 동안 수없이 저는 많이 국민들에게 제시를 한 바가 있습니다. 결국 그것을 이제 두려워하는 것이죠. 내란이라는 것은 제가 방송에 내보낸 한 방송의 썸네일이 적은 것처럼 불법 행위를 통해서 헌법 기능을 소멸시키거나 국가 기능의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내란죄입니다. 부정선거를 범하는 것은 정확하게 뇌란죄에 해당할 정도로 중범죄입니다. 행량을 얼마를 때리고 이런 현실 세계에 법관들의 판단과 별도로 공동체의 근간을 그냥 뒤엎는 것이 바로 부정선거입니다. 아마 그들이 저지른 것 중에서 가장 겁난 것이 부정선거일 겁니다. 2017년 대통령 선거부터 문재인 정권 하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선거관리위원회 그리고 586 운동권 정치인들은 아주 조직적이고 체계적이고 은밀한 방법으로 보러 사전투표 조작을 통한 그런 선거를 절도했습니다. 부정선거를 저지른 것이죠. 구체적인 방법은 전산조작을 통해서 자신들이 당선시키지 않는 후보자의 득표수를 일단 확보한 다음에 그것에 걸맞는 그런 실물로 된 위조투표지를 최대한 투입하는 방식을 그들이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사전투표를 하면 안 되는 것이죠. 사전투표를 거부하고 당일투표를 독려하는 그런 제목으로 저는 2월 28일 날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고발을 당했고 그리고 3월 1일 날은 민경욱 전 의원과 황교안 전 총리가 같은 제목으로 그렇게 고발을 당한 바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사전선거는 부정선거의 온상이었습니다. 선거조작의 온상이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사전선거에 참여한 수, 참여자 수 그것은 공식적으로 사전투표 선거인수라고 그렇게 드러납니다. 사전투표 선거인수의 12%, 20%, 25%를 지난 5년 동안 공직선거에서 모두 다 조작해서 특정 후보의 표를 빼앗고 특정 후보의 표를 더해주는 그런 방식으로 부정선거가 자행됐습니다. 그것은 뭐 새로운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검찰 수사가 들어가게 되면은 저의 주장의 진위 여부는 금세 밝혀질 것으로 봅니다. 그것을 가장 저는 두려워한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찰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해가지고 그런 선거에 대한 수사를 방지하려고 하는 것이 검경 수사권을 넘어가지고 바로 금박 완수, 그 검찰 수사권의 완전 박탈 이와 같은 것을 추진하고 있다 그렇게 봅니다. 이 사람들의 그런 의도를 좀 더 정확히 우리가 한 번 더 들여다볼 수 있는 것은
바로 그들이 제출한 구체적인 시행령 개정안에 들어있습니다. 문재인 정부를 향한 칼 전부를 뺏긴다. 검수완박의 진짜 핵심은 부칙 2조에 있다. 우리가 흔히 이런 말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 아주 작은 것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법이라든지 시행령에 아주 작은 조문 하나가 결국은 생사를 결정하게 되고 사람들을 옥죄는 데 사용되는 것이죠. 이 소위 법기술자들, 대한민국의 더불어민주당에 있는 그 법기술자들, 사법고시를 통과하고 법조문을 잘 아는 사람들은 법을 자신들의 이익과 통치기구로, 통치도구로 활용하기 위해서 이런 시행령 같은 그런 세부 규칙에 한 문장 한 구절을 바꿔 가지고 국민들을 옥죄는 겁니다. 이번에 그들이 내놓은 안은 이렇습니다. 이 검수완박법을 시행할 당시 검찰에서 이미 수사 계속 중인 사건은 해당 사건을 접수한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경찰청이 승계한다. 그러니까 문정권 하에서 이미 권력형 비리 사건에 대해서 어느 정도 수사가 진행되는 것도 모두 다 지방경찰청으로 다 넘겨야 된다는 일종의 이 아주 중요한 그런 소급을 해서 법을 적용하겠다는 그런 것을 바로 표현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 586 운동권 정치인과 그 아류들은 대한민국의 헌법을 모두 다 파괴하거나 뒤흔드는 그런 아주 만행을 저지르고 있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모든 법은 법의 안정성을 위해 가지고 불소급 원칙을 정해지 그 법이 통과되는 그 이전에 행해진 사건에 대해서는 이 소급 적용을 안 하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런 것도 막 그냥 함부로 그냥 완전히 까부시는 겁니다. 박홍근 원내대표 등 더불어민주당 의원 172명 전원이 지난 4월 1일 발의한 행사소법 개정안 부칙 2종에는 바로 이런 내용이 들어있는 겁니다. 검찰 수사권의 완전 박탈을 골자로 한 개정안에 소급 적용 단서를 조문한 겁니다. 소급 적용. 그러니까 문정권 하에서 검찰이 수사했던 모든 사건들은 다 경찰로 넘기라는 겁니다. 이렇게 자신들이 왜 소위 검수완박 법안을 통과시키려고 하는 건지 그대로 세상에 드러난 것이죠. 일반적으로 법 시행 이전의 상황들은 현행법의 근거를 유지해 두도록 하는 것이 일반적 원칙이다. 법이라는 것은 지금 법을 정해가지고 과거를 이에 행한 그런 범죄를 때려잡겠다고 그렇게 하면 그것은 법의 안정성이 심하게 훼손되고 악용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법률 부속업 원칙이라는 것은 너무나 엄격한 그런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을 이제 그래서 이제 이 검수완박의 진짜 이유는 딴 데 있는 것이 아니고 예, 문정권의 비리 그리고 이재명 후보의 비리 이런 부분을 다 막겠다 이렇게 하는 것이죠. 예. 세월이 흐르는데 이렇게 참 이 사람이 지금 젊은 사람이죠. 김용민, 박찬대 의원들 한참 50대고 하니까 세상 무서운 줄 모르죠. 예. 세월이 가고 나면은 금세 불법과 부정이 알려지게 되고 자신의 이름이 오명으로 그렇게 찍히겠지만 대다수 인간들이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참시하고 같아서 눈앞에 이익밖에 안 보이는 거죠. 이렇게 제가 가만히 보면서 이 사람들이 아마 50대일 것이다. 한참 세상이 겁난 줄을 모르는 그런 나이대다. 예, 이렇게 이제 행동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되게 되면은 모든 사건들은 다 중지가 되는 겁니다. 지난해 기준으로 모든 사건들은 국무회의 공포를 거쳐서 8월부터 시행이 되게 되면은 원전 블랙리스트 등 모든 문정권 하에서 대형 권력형 비리 사건들은 수사가 올스톱 될 수밖에 없고 특히 문재인 대통령의 딸과 결혼했다가 이제 최근에 이혼한 것으로 알려진 그런 사이에 관련된 이스타 항공 관련된 것도 바로 전북 경찰청으로 옮겨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이런 부칙이 바로 여기에 이제 잘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제2조
검찰의 수사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한 경과 조치. 이 법 시행 당시 검찰의 수사 계속 중인 사건, 그러니까 197조의 개정 규정에 따른 경우는 제외한다는 해당 사건을 접수한 지방경찰청 또는 지청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경찰청이 승계한다. 모든 것을 다 넘기라는 겁니다. 이럴 경우에 검수완박 법안들을 문재인 정부 수사 방지법으로 비판했던 국민의힘의 주장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크다. 현재 검찰에서 이미 수사 중인 월성 원정 수사, 산업부 블랙리스트 수사, 조국 추미애 전 법무장관 수사 등 현 정부를 겨냥한 검찰 수사가 올스톱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헌법 파괴 행위라고 볼 수 있는 것이고, 또 어떤 시민들은 헌법을 파괴하는 것인가 내란에 해당한다 이렇게도 주장하는 겁니다. 예. 진짜 그러니까 뭐 그 사람들이 왜 이번에 문재인 보호법인지 이재명 보호법인지를 우리가 확연하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계기다 이렇게 봅니다. 이럴 경우에 검수완박 법안들은 문재인 정부 수사방지법 그리고 이재명 비리수사방지법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예, 이렇게 이제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 말이 안 되는 거죠. 특히 이제 율사 출신들, 변호사 출신들은 정말 법 기술자답게 예, 국민들을 옥죄고 불법을 자행하기 위해 가지고 이렇게 법을 그냥 도구로 삼는 겁니다. 저는 법 전문가는 아니지만 참 놀라운 것이 우리 헌법 제13조는 소급 입법 금지를 엄격하게 명령하고 있지 않습니까? 법이란 것이 안정성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과거에 저지른 어떤 행위에 대해서 지금 법을 만들어가지고 때려잡는다는 것이 그게 있을 수 있는 이야기입니까? 국가적으로 아주 예외적인 사건이 있을 수 있겠죠. 내란죄와 같은 그런 경우입니다. 그런데 이 경우는 아니죠. 헌법 제13조는 모든 국민은 행위 시에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소추되지 아니하며 동일한 범죄에 대해서도 거듭 처벌받지 아니한다. 모든 국민은 소급 입법에 의하여 참정권을 제한받거나 재산권을 박탈당하지 않는다. 그렇게 보는 것이죠. 소급 입법이란 것이 너무나 이렇게 참 문제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법 기술자들은 이런 짓을 마음껏 하는 겁니다. 정말 참 뭐 더 험한 이야기 나오기 전에 주제를 옮겨야 될 정도로 시민들의 생각이 참 궁금합니다만은 HORA님 같은 경우는 도대체 지난 5년 동안 무슨 일이 있었길래 명분도 없는 야반 도중국을 벌리는가. 다르게 표현하면 도대체 문정권 하에서 5년 동안 무슨 짓을 했기에 국민들로부터 어떤 종류의 지지도 받을 수 없는 그런 야반 도주국을 야반에 도망치는 그런 종류의 그런 소위 굿판을 벌리는가 이렇게 호라님이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만큼 숨길 것이 많다는 겁니다. 그만큼 뭡니까? 가려야 될 것이 많다는 이야기인데 저는 그 가려야 되고 숨겨야 될 것 가운데서도 가장 핵심적인 것이 바로 문정권 하에서 실시됐던 5대 공직선거에 자행된 대규모의 그런 부정선거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다른 것은 좀 양해가 될 수 있지만 부정선거는 대다수의 정신이 완전히 나가지 않는 국민들한테서는 뭐 예를 들면 그거를 받기가 힘든 거죠. 그 다음에 DONC님은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검수완박은 부정선거를 덮기 위해서 문재인과 이재명을 감옥 안 가게 하기 위해서 고안해낸 장치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게 이제 표현했는데 19번이 그냥 이렇게 이 저 문과 이거는 뭐 제가 지우는데 오늘 실수로 못 지웠네요. 예. 다음부터는 이런 것은 뭐 지워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예. ASEO님 같은 건 이것은 민주당의 입법 테러다. 민주당은 테러 집단이 되어버렸다.
이렇게 아주 격한 반응을 보입니다. 테러, 예. 부정선거를 통해서 입법 권력을 완전히 장악했으니까 테러라고도 부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4.15 부정선거에 대한 모든 것을 정상화하자는 작업들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 사람들이 이제 앞으로 뭐 어떤 식으로 이제 밀어붙일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은 제가 이제 오늘 방송하면서 참 여러분들에게 좀 쉬어가라는 그런 의미에서 예. 세상의 모든 것은 이렇게 흘러가지 않습니까? 예. 만물은 유전한다. 그런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다 흘러가는 것이죠. 그리고 새 것은 다 오래된 것이 되고 헌 것이 됩니다. 권력의 정점에 있더라도 항상 하산길을 생각하게 되면 무리수를 안 두는 거죠. 모든 것은 흘러가는 거죠. 모든 것은 흐르는 강물처럼 모든 게 흘러가는 거예요. 명성도 흘러가고 젊음도 흘러가고 권력도 흘러가고 그렇기 때문에 예, 정말 참 자중해야 되는 것이죠. 예, 조심해야 되고 있을 때막 휘두르는 게 아닌 겁니다. 이렇게 금수완박법을 강행한다고 해가지고 문재인 정권이나 문재인 정권의 비리가 덮어질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덮어질 수 있겠습니까? 부정선거 수사를 원천적으로 막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막을 수 있겠습니까? 막는 것이 불가능한 것이죠. 모든 것은 다 만물은 유전하고 모든 것은 흘러가는 겁니다. 이렇게. 모든 것은 쉼없이 흘러가는 것이죠. 우리가 갖고 있는 젊음도 그냥 계속해서 흘러가는 것이고 우리가 갖고 있는 힘도 흘러가는 것이고 새로운 것, 좋은 것도 다 흘러가는 것이죠. 이렇게 흐른다라고 생각하게 되면은 세상을 좀 그렇게 좀 악한 쪽에 설 수가 없는 것이죠. 다 흘러갑니다. 속도는 다르지만 천천히 흘러가는 거죠. 예. 천천히 흘러가기 때문에 두 손바닥을 가지고 하늘을 가리려고 노력하더라도 가릴 수가 없을 것이다. 결과적으로 그 사람들은 실패할 것이다. 그렇게 보는 겁니다. 예. 그렇게 하고 오히려 국민들은 지난 5년 동안 뭔 짓을 했기에 저렇게 나가는 전날까지 저렇게 이리 뛰고 저리 뛰는 것일까?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죠. 아, 저 양반들이 도저히 뭐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저질렀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박상우님 말씀처럼 덮어지는 것이 아니라 밝혀지는 것이죠. 밝혀지는 것이죠. 고로셔야 되면 드디어 노정희가 사퇴했습니까? 속보가 사퇴를 한 모양이죠. 사퇴를 안 하면 안 되죠. 그렇게 부정선거를 저질러놓고 어떻게 사퇴를 안 하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것은 뭐 진보, 보수 이런 문제가 아닙니다. 예, 우리가 공동체를 갖고 공동체 차원에서 이 나라를 좀 제대로 한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옳은 일을 하고 살아야 될거 아닙니까? 그래서 자식들에게도 옳은 일을 우리가 가르칠 수가 있는 것이고 모든 것은 흐른다. 예,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 모든 것은 흘러간다. 그래서 오를 때가 있고 내려갈 때가 있고 예, 그렇게 되니까 뭐 이렇게 생각하면은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않을 건데 뭐 이런 그 금수완박 법안을 들고 50대 젊은 친구들이 그냥 다니고 이렇게 하는 걸 보면 참 딱하다. 자,